비 오는 날 무턱대고 버스 208번 타고 왕랑시장으로 왔습니다. 우산 하나 달랑 들고 왔고요. 버스비는 80바트, 네, 채 2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선풍기 달린 버스 타고 2km 정도 달려서 시장 왔고요. 병원 앞에 내려서 조금 걸어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돌아다니다가 저거 먹고 싶다고, 똠양탕 비슷한 것 같은데 저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주시네요. 가격은 60바트랍니다. 숟가락인데 이게 뭘까요? 면도 있고 고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튀기는 태국 음식과 달리 이거는 탕입니다. 똠양탕 옛날에 먹어본 적인데 그런 거 비슷해 보이는데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. 소피 들어가 있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얼큰하니 맛있는데요.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. 토마토 소스하고 잘 어우러져서 새콤하면서 새콤달콤 짠 그런 맛이 있죠. 오늘 모험은 성공입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요. 60바트라 고기도 간이 푹 배어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. 국수가 들어있군요. 당연히 쌀국수겠죠? 바로 앞에서 저기 사장님께서 조리를 해주셨고요. 안에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. 예쁜 아가씨들도 와서 학생들도 와서 밥 먹고 있네요. 맛있다.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습니다.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라죠. 비 오는 날 여기 왕랑시장까지 버스 타고 온 보람이 있네요. 고기 다진 것이랑 소피, 선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군요. 고기 두툼한 고기가
씹을 게 많군요. 간도 잘 배이고 잘 우울을 줍니다. 다 저렇게 실시간 온라인 이체를 바로 해버리더라고요. 결제를. 신기해요. 중국도 그렇고 여기 태국도 그렇고 좀 많이 활발한 모양입니다. 전자상거래 시스템 승착이 빨리 이루어진 모양이에요. 빗소리가 계속 들리네요. 완쏘했습니다. 비주얼도 나쁘지 않군요. 요구였던 것 같네요. 식당 내부 모습이었습니다. 조리는 바깥에 저기서 건너편에서 사장님이 하시는 것 같고요. 조리 시설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? 밖에서 하시는군요.